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 안전이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은 바라보는 얼굴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입술에 기도의 영이 울려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400제 700이 빠져나게로 와주시고 귀신들은 일곱 개로 떠나게로 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목놓한 머리는 영감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손에 복을 담아주셔서 손을 대는 것보다 기적이 나게 도와주시고 입술의 기도가 선포되는 것보다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기의 눈빛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것보다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백만 명을 깨우게 도와주시되 이들이 백만 명을 꽃피울 수 있는 불의 전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보산 기도원에 하강하신 예수여 의지하옵다니 주의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내 말과 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하게 도와주셨어. 증거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결박은 풀리고 주여 참으로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산에 올라왔사오니 내려갈 때는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내려가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천보산이 고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침받은 곳,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의 중보자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제 이름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평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집이들은 지금 수지 맞은 거야. 평생 기도할 중보자를 지금 옆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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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을 천보상 기도원을 고향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바로 그것이 2023년 바로 이 해 어느 날 주말 우연히 감동되어 올라온 이 성산에서 어두웠던 환경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고 듣지 못한 귀가 열리고 그런 축복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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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웃음 피자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피자 다섯 판을 선물해 드리려고 그래. 그냥 보내겠어. 어떻게 보내? 어떻게 보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 피자는 먹고 가야지. 자, 얼굴 피자. 박수, 얼굴 피자. 환경 피자. 어깨 피자. 허리 피자. 환경 피자. 재정 피자. 싹 다 피자. 웃음 피자. 웃음 발사. 잠깐. 웃음소리가 약간 좀 화통치가 못하는 것 같아. 예, 마음에 안 들어. 예, 어차피 여러분이 옆 사람이 운명이라고 했으니까 옆 사람 손바닥을 쳐가면서 웃었으면 좋겠어. 예.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으면 이게 전문 용어로 광녀라고 그러는 거야. 미친년이라는 얘기야. 의미를 가지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웃을 때 우리 집구석이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펴진다. 내가 웃을 때, 내가 웃음을 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환경도 펴지고 재정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어깨도 펴지고. 아멘이시죠? 웃음 발사 준비하면 이압 하는 거예요. 웃음 발사 준비 이압. 웃음 발사. 복을 받을지어다. 상황이 펴질지어다. 환경도 펴지고 싹 다 펴져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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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니 우리 할렐루야. 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귀신으로 싹 물러가고 천군천사는 저들의 상경을 도울지어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도울지어다. 박수 박수 박수.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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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겠어요.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겠어요. 자, 합독을 할 텐데요.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내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메. 자, 여기서 양각 나팔이 뭐냐? 양각 나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양각이 뭔 뜻이에요? 양뿔이란 그 말이야. 양각 나팔을 불고 가는 거야. 법궤를 앞세우고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양각 나팔을 부는 거야. 자, 양각 나팔을 제가 가져왔어. 왜 가져왔느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부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릴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리고에 있었지. 아, 집에는 뭔 생각을 해? 지금 점심을 너무 배부르게 먹었나 봐. 여리고성은 여리고에 있지. 예. 네. 제가 이번에도 여리고성을 몇 번을 돌고 돌았어요. 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곳을 보면서 제가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이 성들을 무너뜨려야 할 사명을 가진 목사. 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근데 이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거야. 여러분이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될 거니까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리고 옆 사람이 혹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은 그대의 운명이라고 그랬잖아. 깨워줘야 돼. 내비두면 안 돼. 에이, 근데 잘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자,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 기드온 군대가 그 미디안을 쳐부술 때도 양각 나팔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에는 엄청난 이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이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쇼파르를 부를 때 귀신들이 울고 따라갑니다. 참 놀라운 게, 제가 헐몬산에 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헐몬산 골란고원이 나와요. 그런데 시리아 국경이 있고 레바논, 그 다음에 이쪽 요르단 국경인데, 쭉 올라가면 헐몬산 아시죠?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헐몬산에서 눈이 내리면 유일하게 그 눈이 확 쌓이는 거죠. 겨울 내내 쌓여있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근데 그게 녹아가지고 쭉 여동강을 타고 내려와요. 예. 네. 근데 헐몬산에 내가 이제 이 촬영을 하러 갔어요. 저는 다큐 촬영으로 다니니까. 근데 이게 안개가 쫙 껴가지고 헐몬에서 쫙 그 넓은 대지를 다 바라볼 수 있거든요. 국경도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냥 안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눈이 내리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쇼파를 부는 순간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늘이 열리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 집회에 하늘을 열리도록 양강나팔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양강나팔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수, 박수. 하나님 경광의 박수. 근데 제가 이렇게 부르셨 부부부 이것은 테루아 왕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나팔이고요. 그 다음에 예, 쉐바림 회개하라 그런 슬프게 부르고요. 마지막에 이제 깨우는 것이 있어요. 깨워야 할 때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나팔은 언제나 길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안에 주님의 재림이 계시했다는 거 어젯밤에 내가 알았어.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날 깨달으면 전하는 목사예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냥 그 주셔야만 내가 잠을 자거든요. 근데 안 주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새벽 2시 잤어요. 예. 네. 근데 내가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쫙 주시는 거야. 내가 이 성산에 올려보낸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용사를 만들어야 돼. 여리고성에 에? 그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내가 올려보낸 한 사람 한 사람을 네가 용사를 만들어내보내라 하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즉각 집으로 전화해서 양강나팔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양강나팔을 아침에 공수를 받았어. 에, 이거 내가 불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제 밤에 이걸 불하는 말씀이었어. 그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왜 내가 강찬하고 나고 이 찬양을 제일 잘해.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매 주마다 여호수아 군대였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마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 다음에 같이 해줘야 돼. 잘해서 일어나. 여호수아 군대처럼. 자 우리 강 목사님 다 마스크 들으세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나 일어나 갑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주님의 합성을 위해 우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은 무너져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모여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성을 질러 함성을.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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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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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앉으세요.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 쇼파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가 뭐라고요?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이 쇼파르는 왕이 임재할 때 언제나 불려지는 악기예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8절로 20절. 하늘에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셋째 날. 자,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는 거예요. 시내산에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긴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는데 이 소리는 은나팔이 아닙니다. 양강 나팔 소리입니다. 방금 내가 불러드렸던 이 양강 나팔 소리가 주님의 재림 때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 스가랴 9장 14절. 저 이건 우리 성도들한테도 전해준 설교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작 저에게 알려준 설교예요. 스가랴 9장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바람을 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강 나팔 소리는 굉장히 신비한 소리입니다.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렸는데 그냥 그 성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냐면 그 성이 애쳐 부를 것이라,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거기 앞으로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해발 지하 400m입니다. 바다가 아닌데 지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가 여리고예요. 거기에 수천 년 된 도시 여리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강에 시험 받으시고 그 여리고 바로 앞에, 유대강에 바로 앞에 시험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들이 많아요. 거기 굴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예수님을 그대로 그 시험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가 나한테 전환만 하면 이 영광을 보여주겠다면서 여리고 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가장 낮은 곳인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휴거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전을 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데, 양강나팔을 부르고 함성을 지를 때 이 사단의 성이 무너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변화되어 올라가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올려버리는 그 말씀을 여기에 비밀로 숨겨둔 걸 어젯밤에 발견합니다. 손바닥이 좀 아프네. 너무 놀라운 말씀.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파르를 방송을 하면서 계속 불러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의 가정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그러니까 이 소파르 소리를 사단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근데 이 나팔 소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는 나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쇼파르예요.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쇼파르. 예. 이것은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악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때 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대 랍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다윗의 자손 그 의로운 자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나타내실 때 불리게 될 나팔은 양각 나팔이다, 쇼파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에 첫 열매들이 올라가는,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장면에 이 양각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자,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석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랩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랩처, 하나님이 이렇게 채울리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끌류 끌거 해서 휴거라고 말하도 해요. 자,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서글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언젠가 우리 신부들을 들어올려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 네, 신부가 돼서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천사들의 호령과 천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예요? 쇼파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그랬는데, 전능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도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들림을 받고요. 만약에 이 소리가 안 들려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시 하사냐라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만 알죠. 네, 오순절까지는 알아. 근데 그 뒤에 가을절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몰라. 일곱 절기 구약 성경에 나오고 하나는 이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이건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유월절을 지켰는데, 출애굽 때 양을 잡아두고 문설 때 피를 바르고 했잖아요. 그날이 유월절인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월절 날, 그것도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을 이루신 거죠. 무교절, 죄 없으신 그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신 날, 무교절. 초실절,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가 뻗어왔어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나팔이 불려져요. 그것을 로시 하사냐,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 네 번의 쇼파르가 울리는데, 첫 번째 데키야, 다 같이 데키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로시 하사냐 새해예요. 7월 1일은 새해거든요, 유대력으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바로 끝이 나면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돼. 근데 그게 월삭이에요. 월삭. 월삭은 언제 달이 뜰지 몰라.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나팔을 들고 계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봉화를 들고 그 초승달이 떠오르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올랐다고 딱 이거 그 봉화를 던지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떼끼야 하고 불러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쫙 그에게는 왕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당이 왕이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쉐바림, 같이 쉐바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로 세 번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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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왕이 오시니까. 이거는 신부들에게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테루아, 같이 테루아. 테루아는 바바바바바바바바, 아까 내가 그랬죠. 바바바바바바바, 아홉 번씩 연속적으로 짧게 소리는 긴박한 소리예요. 마치 자명종 소리처럼 깨우는 소리예요. 깨어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나팔 떼끼 하가돌라, 다지 떼끼 하가돌라. 그냥 말뜻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이 나팔은 길게 불러요. 숨이 차도록.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을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길게 부는 소리예요. 지금은 어떤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있냐면 바밤 바밤 바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깨어라 준비하라. 밤 왕이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길게 부르는. 그래서 마지막 길게 부르라고 여호수아 성벽 앞에서 제사장에게 길게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를. 여러분 기적의 성산에 잘 나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생긴 건 꽃사슴이에요. 근데 별명이 코뿔소야. 그래서 코뿔소 TV라고 해. 제가 만든 채널이. 근데 저는 100만 명을 깨워야 할 사명을 가진 목사예요. 주님의 신부들.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네. 제가 이게 늘 내가 그냥 혼자 여기서 산책하면서 내가 어젯밤에도 천보산을 산책하면서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언젠가는 또 백만송이 중에 몇 송이를 여기 내일 또 보내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워야지. 내가 이 사람을 피워야지. 내가 꽃을 피워야 돼.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다면 온 밀리언 소울 백만 명을 백만 명의 영혼을 나한테 붙여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외치다가 주님 오실 때 저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갔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갔노라 세상의 시달림을 이만 그치고 오늘에야 하늘나라 올라갔노라. 아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있어요. 그만합시다. 그때 올라가야 지금 올라가 소용없어요. 근데 그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혼인잔치를 마치고 대관식이요. 대관식.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18장인가 잠깐만요. 제가 찾아줄게요. 너무나 멋있는 장면, 어마어마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백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장면. 잠깐만요. 그 말씀이 몇 장에 있더라? 19장에 나오나요? 19장? 백말을 타고 몇 절에 나와? 아 나온다. 19장. 예,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느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오셨잖아요.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봐봐요. 14절부터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하, 예수님은 맨 앞장서 백마를 타고 그 충신이라 이름 쓴 이름을 핏뿌린 옷을 입고 쫙 나오는데 뒤에 또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군대가 와, 정말 놀라운 군대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 그 나팔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장 먼저 왕이 오신다. 데키아 테루아 쉐바림 테루아 그 다음에 뭐예요? 데키아 아가돌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네 번째 나팔. 긴 나팔이거든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던 주님의 신부들이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흰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세대들을 싹 멸하기 위하여.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거예요. 예,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예, 그 마귀를 무덤에게 집어넣고 열쇠를 잠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백세에 죽는다는 젊은이가 죽었다 하리라.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으리라. 이사야에 나옵니다. 예. 어린아이의 죽을 때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 할 정도로, 예.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왜? 사자가 고기를 먹잖아요. 풀을 뜯게 돼 있어요. 예.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을까요? 돼지 삼겹살 바베큐 먹었을까요? 노노노노노노.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염려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실과를 먹었어요. 전연왕국 때는 우리도 열매를 먹고 소와 맹수들은 풀을 뜯습니다. 서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천년, 나무의 수명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노로 타는 자들이 천열매로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잠시 부족해서 사단이 높이고 미혹된 자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 몇 백보다 심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구속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클라이막스 이벤트가 언제 진행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는 하늘의 군대라는 찬양을 제가 이번에 5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해변에 배를 띄우고 갈릴리 해변에서 한국에서 오니까 국기 기양을 해주더라고. 예, 대한민국 국기를 쫙 배어올려. 마치 바람이 세차게 갈릴리 호수를 부는데 막 파도가 일렁이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막 불렀어. 예, 하늘의 군대를 쫙 부르고 쇼파를 불렀더니 또 그 순간에 하늘이 쫙 열리고 무지개가 쫙 뜨는 거야. 다 울었어. 그래서 오늘 용사가 되려면 군가를 부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하늘의 군대가 될 거니까 믿습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 이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자리에 일어나세요. 하늘의 군대 한번 불러봅시다. 주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를 보라. 즐거이 헌신한 거룩한 군대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를 보라.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세대 이 땅 위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 주의 나라 세운 세대. 우리 옷을 입은 대장 예수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아멘. 예. 권능의 날에 성령의 능력 힘입어 싸우는 세대. 뒤로 물러선 자들 소지 않는 무리들 믿음으로 전진하라.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문을 치하라. 여호와의 전쟁을 전쟁을 싸우네. 우리는 하늘의 군대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문을 치하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네. 우리는 하늘의 군대 주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를 보라. 거룩한 무리를 보라.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세대 이 땅 위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 주의 나라 세우는 세대. 아멘. 피부린 옷을 입은 대장 예수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이곳에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운동의 날에 성령의 능력 운동의 날에 성령의 능력 힘입어 싸우는 세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 믿음으로 전진하라.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불을 지하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우리는 하늘의 군대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대적의 문을 치하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우리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소 입학하다마다 벌써 출소할 때가 됐군요. 벌써 진짜 신부가 된 것 같아요. 진짜 하늘의 군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용사, 강한 용사를 세우라. 그래서 저는 뭐 신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용사가 좋은 거야. 근데 주님이 그래, 이놈아, 용사가 신부다, 이놈아. 아, 이래가지고 한박 먹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아가서에 보니까, 아니, 아가서에 그 신부의 모습이 너는 깃발든 용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아가서는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 왕의, 다시 한번 예수님과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 귀한 예언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용사의 모습인 거예요, 신부는. 그러니까 신부들은 이기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부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었는데 발에는 군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검을 가졌어요. 말씀의 검. 이게 신부의 정체성이고 모습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를 신부의 군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신부의 군대로 만들려면 야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도 딱 서면 3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멈출 수 없는 영성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취급을 하냐? 인간 취급을 해드려요. 인간아 이래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또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친구를 너는 용사로 만들라고 했는데, 예? 예. 그냥 신앙 건달이 되면 안 되지. 옆 사람 살짝 쳐다. 너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말고. 예. 왜냐면 이게 이 건달 아니신가 보라 그 말이야. 건달이 어떻게 천부장 오겠어. 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두 명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코뿔소 목사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비전의 뿔을 한번 받으면 그냥 멈출 수 없는 운동력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나는 이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분명히 마지막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왜 마지막 세대냐?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다는 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얘기거든요.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75년 지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 무덤이 없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세마포 입고 올라가는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하늘의 군대. 나는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야. 100만 명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100만 명. 주님이 제게 명령했었거든요. 100만 명.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통계를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70만 명이 제 설교를 듣더라고. 아직도 30만 명이 부족해. 지비들이 좀 30만으로 채워져야 하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대와 함께라면 한 송이 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혼자 이걸 피우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함께 피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코뿔소가 성경에 나왔을까? 나를 코뿔소라고 부르는데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이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 천천히로다.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준 축복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름부음을 준 거예요. 아하! 들쇠의 뿔같이. 우와! 들쇠의 뿔이 뭐예요? 코뿔소 아니에요. 들쇠의 뿔로 열방을 치받아. 열방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뿔로. 코뿔소는요, 지독한 난시입니다.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그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고 서적을 받겠어요? 코뿔소에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뿔소는 지독한 난시, 9m밖에 안 보여요, 코뿔소가. 근데 기가 엄청나게 밝아요. 그래가지고 딱 불을 떴다가 이염을 감지하잖아요. 딱 장애물이 감지되면 딱 이렇게 조리로 딱 레이더로 이렇게 딱 딱 방향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 콧김을 킥킥. 콧김을 힝힝. 뒷발이 힘차게 차고 달린다. 코뿔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딱 신호를 주는데 뒷발을 찼다는 얘기는 피해란 얘기예요. 야, 어이, 어이, 집이들 나가. 빨리 빨리 들려. 안 그러면 들이받을 거야. 근데 서 있어.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밟혀 죽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9m 밖에 있는 것들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의 뿔을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막고 싶죠.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잖아요. 사단이 너무 두려운 거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죽일 놈이 있다면 누구 하나 죽이려고 하면 박영민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 사탄은 왜? 가장 싫어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거든.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저 코뿔소가 하고 있으니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늘의 군대들이, 천군들이 나를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환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새끼가. 그러니까 가장 죽여야 될 놈 한 놈만 고르라면 사탄은 나를 고른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 나를 위해 충고해 줘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내가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부들을 깨우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온라인 학교 신학 연구를 운영하는데 학생이 5천 명이야. 내가 전액 장학금이야. 그러니까 집에도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줘요. 학점 취득하면 최고의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맡기셨나요?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이 일을 좀 맡아주라.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지금 천국에 가신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가장 처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를 만들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팀을 만들고,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9장부터 강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건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로마 9장 10장 1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됐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1948년 이전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스포천 같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언젠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가 회복될 거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있죠. 그 마른 뼈는 여러분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길 바라 이렇게 설교하죠. 노노노노노노.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놓죠. 에스겔 30장에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써놨어요. 마른 뼈처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윤조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좀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막 강력하게 그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향전 목사님 통역하시던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저한테 메노라 7개 촛대 금촛대 메노라를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그걸 받고 내가 펑펑 울었어요. 이건 뭐지?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촛대는 뭘까? 이 촛대는 누가 사용했을 것이며 누가 사용하다가 나한테 오는 것일까? 또 누가 거절한 촛대일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촛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스라엘 부르셨습니까? 박 목사야 너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워주시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알리아 헌금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 헌금을 그 가난한 유대인 그 2000년 동안 짓밟히고 그렇게 처절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이걸 전해 주십시오. 그게 알리아인데 709절이나 성경에 내 백성을 모으리라.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곧 불려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뿔소 목사를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막 유대인들이 제가 그 예수님을 전하면 막 돌아오고 막 성령 세례를 주고 요단공 데리고 와서 막 물속에 집어넣다 빼고 세례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게 한 달 동안 하고 지금 왔어요. 천모사는 나한테 5월달에 와달라 했는데 도저히 못 옵니다. 제가 5월달에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6월 이때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강팍한 마음. 왜냐하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소위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신학. 이스라엘은 저주받았다. 이스라엘은 이제 저주받았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가톨릭 교부들이. 이제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을 보면 모두 교회라고 해석해라. 예루살렘, 시온 전부 다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오면 아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노노노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은 이방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열려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도 해석이 안 돼. 뭘 내 백성을 돌아오겠다는 거야. 집이들은 옆집 아저씨 돌아온다고 생각하죠. 노노노노. 언약입니다. 지금 내 설교 이 설교 듣고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가 읽혀집니다. 딱 10분에 내가 설명했어도 아 이 말씀이구나 전부 다 읽혀집니다. 눈이 감긴 거예요. 네, 대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 만든 신학이에요.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가감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은 얘기는 다 못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코프소 TV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관한 사역을 엄청난 설교를 해놨습니다. 왜 이민족 이사야 55장 5절 그 네가 알지 못하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걸어가지 않아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동쪽에 한 나라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동쪽에 먼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이 꼬레아라는 말 들으셨죠. 히브리 말로 꼬레아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a nation, 한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나라가 유대인과 쌍둥이처럼 닮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고의 숨겨놨다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약을 성취시키는 거죠. 이것에 눈을 뜬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인과 그르리그르 할렐루야. 근데 이 코뿔소는 들소의 뿔, 그 뿔만 가지고 열방을 치받을 수는 없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기름 부음을 마지막 주고 여러분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편 92편 7절. 시편 92편 10절. 곱불소의 뿌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신선한 기름입니다. 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하하, 들쇠의 뿔, 곧 곱불소의 뿔을 높이셨는데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곱불소는 기름 부음 받아야 정말 이 거침없이 달려가는 브레이크스루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브레이크스루예요. 부수고 나가는 걸 말해요. 브레이크라는 단어와 스루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브레이크, 부순다. 스루, 나간다는 거예요. 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해야 돼요. 거침없이. 거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리고 속에 있으면 무너버려야 돼요. 스룹바벨. 예? 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그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뭐냐 이거야. 괜히 시비를 걸어 산한테. 산은 가만히 있는데. 예? 네가 나 앞에 멈춰 서 있으면 어떡하라고. 나가 이 자식아. 산이 가버리는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있으면 주춤하게 되는데 코프로서 용사들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저 성벽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저 성벽을 향해 주님이 무너뜨려! 그러면 저 성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뭔 노래 부르려고 생각하는 거 아시겠지? 저 성벽을 향해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전진해 온다를 메들리로 부를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갑시다. 힘차게 뛰어.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곳 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곳 사들아. 나 발소리 지원 속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 발소리 지원 속에 울려라.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가 강한 군사 아멘. 나 앞에 소리 시원서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 앞에 소리 시원서 울려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온다. 우리의 강한 승리의 군대 영과 찬 나하게 비치네. 찬양하시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가서가 주님의 군대 아멘. 대장 되시 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 손과 주님의 군 아멘. 우리 대장 되신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큰 박수로 주님 경마 그루리그루리 할렐루야. Thank you. Please sit down.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확장이 일어나고 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봐요. 두 손을 들고 흔들어봐요. 다 같이 하늘에. 야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하늘에 별처럼. 이제 이렇게 하늘에만 계속 하면 안 되고 하늘에 별처럼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하늘에 별처럼. 아씨 너무 이뻐 이거 사진 좀 찍어봐요 앞에서도.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라 영상을 한번 좀 멋있게 찍어봐. 다 같이 하늘에 별처럼. 예. 네. 다 같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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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처럼. 예, 티끌 먼지를 뿌리는 거예요 티끌처럼. 그다음에 뒤집어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모래알처럼. 그대는 옆 사람 집이들이 운명. 옆,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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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다 같이 하늘에 하늘에 별처럼 별처럼 그대들에게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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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딱 30분 남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마지막 노래를 부를 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이 돌파를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일단 건강의 돌파가 중요하죠. 건강의 돌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안 잃으면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정말 이 상황 자체가 긴박한 돌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돌파를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군대를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총사령 가신 예수님이신데 양각 나팔을 부렀다는 얘기는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나팔 소리 들을 때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천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성은 뭐냐면 군대 가도요 전방에 함성 3초간 실시하면 와 하거든요. 왜 그걸 군대 가면 하느냐면 함성을 지를 줄 모르면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사기가 충천할 때 군인들은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 그 함성 소리 때 적군의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성을 지를 줄,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경 어디 침묵 기도를 가르칩니까? 관상 기도? 이거요 사이비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막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거 하는데 그건 성경적 기도 아니에요. 성경적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극도로 긴장할 때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과 함께 섞여 나오는 하마르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의학적인 용어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래서 원 아워 한 시간. 그래서 주님의 신부의 맥시멈 미니멈이에요. 한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너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냐 이거. 깨어 있다는 증거 기도인데 적어도 한 시간 하루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을 줬는데 한 시간을 못 드려요? 주님과 친밀함을 못 누립니까? 도대체 얼마나 바쁘십니까 집이가? 응? 왕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도대체 집이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그 왕의 아련을 거절하고 집이들은 자빠져 주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응?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는 거야. 도둑같이
근데 나는 주님이 철수같이 내 이름 부를 줄 알았더니 내 이름을 안 부르네.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되는구나. 신명기 8장 17절. 자, 그리고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스톱 스톱. 절대로 재물을 얻었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러잖아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건대 네가 네 힘으로 돈을 얻었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두렵건대. 그 다음 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아하, 이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 능력, 다시 말하면 재물 얻을 능을 뭐라고 하냐면 재정의 기름부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멍에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물 얻는 능력을 받으면 재물이 나를 쫓아와요. 근데 내가 재물을 그렇게 추격해놨는데 재물이 안 잡혔는데 내가 재물이 오는 것을 좀 싫어가지고 도망가도 반드시 그 재물이 나를 따라잡아요. 재물 얻을 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이면 쫓아다니지 말고 아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만 그만 이렇게. 다윗이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막 가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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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막 감동을 확 시키는 거예요.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감동에 순종 안 하면 그 얼굴이 계속 빨간색이야. 그냥 성령님께서 너 밥 목사한테 갖다 줘라 이거야. 네. 그 감동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나는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런 역사로 해서 언약의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그 다음 절 이는 언약의 성취를 이함이라고 그랬죠. 8장 17절 그 이하에 18절 이하에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예 맹세하신 시작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막 주님이 주시는 재정의 기름부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7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오비옹의 기적교회 베세다 광야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비옹의 현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처인데 정확한 장소는 몰라. 그래서 세웠는데 내가 볼 때 정확한 장소는 아니야. 베세다는 쪽쪽쪽 이렇게 쪽 펴드리는 베세다고 거기에 이제 거라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쪽 가브나움 쪽에 해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건 정확한 장소는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확 감동시키는 거예요. 박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오병의 규정을 일으킬 거야. 그런 음성을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가슴으로 들리는 음성 있잖아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이런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인데 음성이 없어. 근데 똑똑히 들려주셔. 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한쪽 가서 기둥 붙들고 펑펑 울었어. 나는 그때 올세계라고 너무 힘들 때거든. 그래도 성지순례 낼 돈이 없어가지고 56개월 할부로 왔거든. 56개월.
근데 나에게 너에게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줄 거야. 그래서 그 기둥 붙들고 울었던 장소를 이번에 또 갔어요. 저는 늘 이스라엘 가니까. 하나님 27년 전에 저한테 이 장소에서 음성을 주셨죠. 근데 그 뒤로 저에게 오병이 이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고. 다 같이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만들라. 지출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실을 위한 지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출을 결정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지출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야. 왜? 네가 지출을 결정했으니까 수입은 내가 결정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수입 가지고 지출을 결정하게 돼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는 여기 우리 재정위원장님도 장로님 오셨는데 그냥 예, 우리는 지출을 먼저 결정한다. 예, 수입 가지고 그냥 예산도 지출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워. 그러면 그보다 언제나 예산 초과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재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이 좋게 먹고 12광절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풍성하고 남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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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60장 5절. 자, 이사야 60장 5절. 그때의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돌아가시면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검을 들고 확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뭐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 캐르소라고 그러는데요. 선포가 능력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선포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오름이라는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워룸. 그냥 워룸이라고 한국에 치면 무료로 영화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박스 1위였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오기 직전. 기독교 영화인데 역시 미국은 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기독교 영화가 세상 영화를 밀고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400개 영화에서 동시개봉. 근데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오름이라는 칼럼을 국민일보에 쓰고 제가 오름 기도운동 스티커를 만들고 배너를 만들어서 전국에 무료로 뿌리고 전 세계에 무료로 뿌렸습니다. 제가 첫날에 뿌렸는데 다 나갔죠? 예. 내가 이제 그러면 언제 오냐고요? 8월 20일 날 또 옵니다. 제가 여기. 예. 두 달 뒤에 오니까 우리 또 다시 만납시다.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날은 방학이니까 여기가 강대상까지 꽉 차서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 봅시다. 예, 천국 같은 축제를 만들어. 그래서 꼭 예, 그 올 때마다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확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산에 왜 올라왔을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잘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여기서 성령 능력 기름 부음 다 받아도요 그 복음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요 그 능력을 발휘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칼 루이스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밥 먹을 때 그 실력 발휘 못합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보다 훨씬 늦어요 씹는 게. 칼 루이스는 그렇게 못 씹어요. 운동장에서 달릴 때만 잘해요.
카일 루이스가 누군 줄 알아야지. 무슨 칼국수 얘기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100m 세계 기록 선수요. 알아. 미안합니다. 그 칼 루이스는 경기장에 내토약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제동의 기름도 열리고 하나님의 의사도 쏟아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환경도 펴지고 싹 다 편히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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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성령 받아라. 가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가 내릴지어다. 은사를 받아라. 신령한 은사가 쏟아질지어다. 은사 받아 내 나를 은사 받아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내 나는 능력 받아. 아멘 아멘 할렐루 능력 받아 내 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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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치료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 받아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 받아 나는 치료. 이 기쁜 소식을 온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기말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님의 소식 나전하 소식 성령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시니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삼자에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원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시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시네. 한없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는 내 작은 힘으로 고치고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이 온 세상 떠나세. 성령이 오셨네. 박수리 형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비전을 돌파해야 돼요. 우리 꿈을 사랑시킬 수는 없잖아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 사명의 꿈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능히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여기 목사님도 힘내십시오 바랍니다. 여러분 새빵살이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새빵살이 했어요. 두란나 소원 새빵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에베소 새빵에서 사도 바울 새빵살이 했어요. 대형교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죠. 그러니까 새빵살이라는 목사님들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자들이 신부가 되더라고. 제가 볼 때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주님의 신부들이 많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네가 작은 능력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을 배반치 않았도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열린 문이 효교의 문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목숨 걸고 섬기면서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세대의 목회자의 부름입니다. 큰 교회 하면 뭐 할 겁니까? 나는 큰 교회 하고 있지만 큰 교회 한다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괜히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을 배반치 않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치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휴거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예요. 아세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새빵살이 어떻습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문패가 다이아몬드로 붙여져 있는데 황금길이 쫙 깔려있고 와 어마어마하고요. 예, 나는 그곳에서 예,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노아 난리에 황금종 울린다. 이거 어떻게 울리는 거야 이거? 황금종 울리는 거야.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그날만 생각해요. 잠들 때도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저 데리고 가실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못 올라가면 이제 자기 목사님들을 원망해요. 목사님 안 갔죠 했잖아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들이 입이 다 찢길 수도 있어요. 준비시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실그려운 종은 주님이 곧 오시니 신부로 준비합시다. 예복을 준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결국 이 천부상 기도는 그 사명이에요. 신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이제 이 민족이 마지막 사명은 열방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열방의 회복은 거의 끝이 왔어요. 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 고만 지금 이스라엘이 막 고래 고뇌에 막 늘어나 보면 아 이제 끝이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 나의 언약을 기억해 하는 자들아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세요. 주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바로 이거예요.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 가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송 헌금 예물 드릴 거예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이 여인은 애인가 있으시죠? 악보 드릴까요? 우리 목사님이 인자하셔가지고 내가 친하게 지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은 언제 딴따라 아니셨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 목사님 젊을 때 딴따라 했냐고 물어봤더니 강일모 목사, 강찬양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 욕 음악을 하셨더라고. 그룹 사운드에서 어마어마했더만이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 히트곡을 남긴 분이야. 인지 알아주면 어떡해 집이들이. 나는 인지 알았지만 마지막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행복해요. 제가 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 강일모 목사님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 아침 시간에는 거의 3층까지 꽉 찼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기록을 깨봅시다. 예, 그래서 한번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 깨우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듣고 하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려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싶으면 코뿔소 TV를 시청하면 돼요. 예, 저는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언제는 들으면 생방송으로 저를 봐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오전에 구독시켰는데 오후에 오신 분들 구독 못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길 부탁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은혜를 받고 이제 마지막 예물을 드리고 용사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천부상 기도원 민족을 깨우는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 기도원입니다. 이곳에 주의 종들이 섬길 때 전혀 어려움 없고 이 사역을 펼칠 수 있는데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자들에게 가정과 사업장할 때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오인 은혜인가 알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래 주님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주 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니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오이르네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무저흙을 먼지오니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 나 무엇 주님 드려야 나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여러분 이름이 불려져야 합니다.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마지막 소원, 우리의 마지막 간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초한 그릇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이름 부를 때 천사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들도 잘 섬겨서 천부산에 올라온 성도들은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하늘의 법에 천부산에 올라와서 기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갚아주심으로 이 산에 내려갈 때는 놀라운 기름 부음의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돌아가서 가족과 현장에 사업장의 일터에 재정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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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제 마지막 사역을 놔두고 축도를 한 다음에 사역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현보산 올 때마다 마지막 시간은 이제 제가 소파르까지 가져왔으니까 소파르 부르고 함성을 확 한번 지를 거예요. 함성을 확 지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졸장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장군으로 임명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제 계급장 수여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별을 달고 가야 돼. 이마에 별입니다. 짝대기가 아닙니다. 아, 시시하게 왜 짝대기를 달아? 우리는 별이야. 그래서 네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장군으로 임명하는 장군 수여식이에요. 네, 장군들은 먼저 딱 지휘하신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용사의 기름부음을 내가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기름부음이 용사의 기름과 돌파의 기름부음인데 사실 여기에 기름부음이 마지막 달려있어요. 돌파의 용사의 기름부음이 있으면 이건 이 어둠의 흑암에 있을 때 다 도망가고 아멘. 여러분 내려가면 참 장난이 아니게 좋을 거예요. 예, 흥분돼도 좋아요. 예, 사람이요 이게 흥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흥분하면 사건이 나타나요. 집이들이 지금 흥분되죠. 가슴이 막 불이 임했죠. 예,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신랑이 건들어도 그냥 절대로 붙지 말아. 알았어? 이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지켜서 승리합시다. 아멘. 일단
축도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 성산에 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천보산 기도원 원장님과 스태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열방과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호수아 군대처럼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강 목사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강 목사님, 네, 나의 보배, 네. 강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 헤헤헤를 앞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죠. 그래서 김 해주시고 자 먼저 함성을 지르는 훈련을 제가 전 세계를 달리면서 이거 해요. 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하면 우와 하면서 이 함성을 지르는데 예, 사단의 목을 날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봐요. 목을 날리는 거야. 예, 촥 그래요. 예, 잔챙이들 차차차차차 이거야. 역으로 하는 거예요. 우와 하는 거예요. 자, 강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 목사님 우리 교회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오고 내 호흡이 잘 맞아요. 마이크 들고 여기 서서 예. 목사님 되게 미안한 게 이게 목이 새소리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가운데 서 주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 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반 목사님 이제 총사령관 여기가 나는 가지만 이분은 계속 계시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걸 날리는 거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시비들 장애물이 뭔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놓고 무너뜨려야지. 날려볼 놈이 누군가. 그러니까 신랑 생각하지 말고 신랑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생각해야지. 또 신랑의 목을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너뜨리지 못한 게 뭐예요? 중독의 영입니까? 뭐예요? 질병입니까? 재정입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야.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와 한 다음에 할 때 내가 소파리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쫙 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노래 한번 딱 하고 통성기도 갈 때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지 이따가는 그러면 내가 탁탁탁 때리면서 갈 거니까 그럼 마지막 안수기도입니다. 8월 20일 다시 만나면 돼. 자 준비하면 이야 하는 거예요. 준비 이야 준비 이야 준비 이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우와 우와 가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내.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지네. 큰 함성으로 헤헤헤 할렐루야 한 번 더 헤헤헤 헤헤헤
주여 목숨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할렐루야 한번 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네가 주님 앞에 설 수 우리 승리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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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더 큰 함성으로 할렐루야 함성 함성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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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지금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함성 소리와 함께 하늘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어. 별을 따르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하라. 영적 군사 용장들이 되게 하라. 제가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은 용장입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